엠팡이도 안녕. 신호사님, 엠팡이 악수해요. 악수? 야, 야. 그래. 이게 뭐야? 와, 단풍잎 손이네. 손이네. 야, 단풍잎이랑 엠팡이 손이랑 똑 닮았죠? 아, 정말. 엄마랑 단풍잎 주웠어요. 와, 진짜 많이 주웠구나. 그럼 우리 야. 힘센 체조 하고 이 단풍잎으로 단풍잎 놀이 할까? 오, 좋아요. 자, 좋아. 자, 이건 잠깐 내려놓고. 야. 자, 친구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힘센 체조 해볼까요? 야. 자, 체조 준비. 어? 어? 호빵이 호떡이? 우리도 같이 해요. 아, 그러니까. 네. 호떡이가요, 이불 속에만 있어서요, 힘센 체조에서 힘내라고 데려왔어요. 그래, 잘했어. 혹시 우리 집 유치원 친구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자는 친구가 있다면, 자, 어서 일어나서 힘차게 힘센 체조해요. 자,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오늘도 출발. 만들어 힘이야 소사야. 잠이 한 번에 확 날아가도록 아주 씩씩하고 힘차게! 하나, 둘, 셋! 하! 다! 옆으로! 힘차게 차고 빡! 빡! 더 세게 차고! 하! 하! 울끈불끈 힘세 옆으로 더 힘세 울끈불끈 힘세 한번더 울끈불끈 힘세 옆으로 더 힘세 울끈불끈 힘이여 소사라. 예! 좋아요 친구들, 이번엔 씩씩한 친구들을 볼까요? 다 팔 쭉 펴고 출발. 반대로 하나 둘 셋 옆으로도 힘차게 차고 더 세게 차고 함께 불끈불끈 힘세 옆으로도 불끈불끈 힘이여 소사랑. 햄팡이도 그리고 우리 호떡이도 우리 집 유치원 친구들도 아주아주 잘했어요. 잘했어요. 어때 호떡아? 이렇게 힘센 체조 하니까 뭔가 잠이 싹 날아가는 것 같지 않아? 맞아요 맞아요. 체조하니까 힘도 나고 신도 나고 기운도 나고 모두나 땀도 나. 거봐 호떡아, 누나가 잘 데려왔지? 그래 그래. 자, 호떡이처럼 이렇게 신나게 힘센 체조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짱 찍어서 바로 여기 힘쌤에게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짜잔. 어? 우와, 단풍잎 곱다. 오늘 힘쌤이랑 단풍잎 놀이 많이 할 거야. 네. 우와, 단풍잎으로 놀이를 한다고? 그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잘 모르겠다면 친구들이 보내준 반가운 놀이를 만나볼까? 아마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자, 다 같이 외쳐보자. 친구들의 반가운 놀이 나와라. 팡팡! 아하! 신선한 가을나무 아래서 색깔도 모양도 다양한 단풍을 주었다는 제이 재현 친구. 와, 재밌었겠다. 이든이는 얼굴을 예쁘게 그리고 나뭇잎을 붙여서 머리를 완성했어요. 빨간 단풍잎 액자에 가은이 얼굴이 쏙! 멋진 가을 사진 모델이 됐네. 와, 예뻐. 멋지다. 어흥, 사자잖아. 세은이가 만든 사자는 아주 아주 특별한데 삐죽삐죽 갈기가 노란 나뭇잎이야. 꼬마 예술가 엘리는 좋아하는 화가의 그림을 그리고 단풍잎으로도 꾸며봤대. 와, 멋진 미술 작품이 탄생했는데? 익수는 낙엽으로 멋진 나무를 만드니까 쭉쭉쭉! 새도 놀러 왔대요. 어허. 하영이 머리 위에 알록달록 단풍잎이 물들었어요. 호빵이도 단풍잎 머리띠 만들어보고 싶어. 그래.
무리를 폴짝폴짝 뛰는 물고기를 단풍잎으로 만들어 본 정연이랑 정우. 바다에도 가을이 찾아왔대요. 그렇구나. 나리미는 색종이를 요리조리 올려서 예쁜 단풍나무랑 은행나무를 만들었어요. 꼬리 깃털이 화려한 새는 무슨 새일까? 바로바로 재유리가 만든 공작새. 우와, 색색깔 단풍잎 꼬리가 정말 멋지다. 우와, 우리 친구들 단풍잎으로 정말 정말 재밌게 놀았구나. 멋져, 멋져! 멋져, 멋져! 그래. 친구들, 지금 소개되지 못한 친구들의 반가운 놀이도 정말 멋졌어요. 친구들의 반가운 놀이는 힘쌤이랑 햄팡이가 한 장 한 장 다 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앞으로도 반가운 놀이 열심히 보내주세요. 알겠죠? 힘쌤, 힘쌤! 단풍잎을 보니까 진짜 가을 느낌 나요. 그래. 근데 가을이 돼서 과연 뭐가 달라졌을까? 배가 자꾸 고파져요. 뭐? 꽃동이 너는 가을이 아니어도 배고프잖아. 아니야, 평소에는 이만큼 배가 고픈데 가을 되면 이만큼 배가 고파. 아이, 그래 그래. 가을엔 아무래도 맛있는 게 많이 나오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아이, 그래 그래. 그럼 누나가 간식 많이 줄게. 좋아 좋아. 햄팡이 가을이 맛있어서 좋아요. 울긋불긋 반짝반짝 어딜 가도 근사해요. 힘쌤 힘쌤 꽃빵이는요 바람이 시원하다가 차가워지면 가을이 왔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오, 다들 가을을 정말 잘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가을을 잘 느끼는 친구들이 또 있어. 바로 파파룰라 숲속 친구들이지. 아하, 과연 파파룰라 숲에는 어떤 가을이 왔는지 다 같이 만나볼까? 네! 자, 다 같이 외쳐보자고. 이야기 나라 팡팡! 내가 제일 아끼는 보물인데 여기 뒀다가 바람에 날아갈지도 몰라. 모아가 뭘 하려는 걸까? 아, 그래, 바로 여기야. 아주 크고 튼튼해 보이는 나무. 모아는 가장 소중한 보물을 가장 초록잎이 무성한 나무 아래에 꼭꼭 묻어두었어요. 이젠 바람이 세게 불어와도 안 날아갈 거야. 우와, 난자. 가을 바람은 매일매일 숲속 친구들과 놀아주었어요. 어떤 날은 나뭇잎을 떨어뜨려 주었어요. 두두짠 없다 있다. 그리고 따가운 햇살이 숲을 비춰 주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매일매일 신나게 놀았더니 파파룰라 숲이 예뻐지고 있었어요. 아차차, 내 무지개색 돌멩이. 내가 무지개색 돌멩이를 숨겨두었거든. 초록잎이 아주 많은 나무 아래 말이야. 내 보물 좀 가져올게. 나올게. 빨리 와.
분명히 여기에 초록나무님 나무가 있었는데 분명히 이렇게 커다란 나무였는데 이상하다. 모아의 보물나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파파룰라 숲의 나무들은 가을이 되면 예쁜 색깔로 변한단다. 네가 찾는 초록나무도 예쁜 색깔로 바뀌었을걸? 이 나무가 정말 내가 찾던 나무일까? 모아는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며 커다란 나무 밑을 파보았어요. 와, 정말이네. 와, 찾았다. 내 무지개색 돌멩이 보물. 커다란 나무야. 내 보물을 잘 지켜줘서 고마워. 와, 랄라라. 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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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둠. 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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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둠. 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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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둠, 둠. 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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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둠. 변했네. 멋져. 보물 찾았어. 어디 어디 여기서 돌멩이. 우와, 정말이네. 정말이네. 와, 우와, 나뭇잎 보물이다. 흰쌤, 흰풍. 짜자자. 아이고, 깜짝이야. 내 연지곤지 어때? 제 수염은 어떤가요? 아이고, 우리 호떡이랑 호빵이 단풍잎으로 멋지게 변신했네. 파파룰라 속 나무가 변신한 것처럼요. 그래. 우와, 곱다. 그래, 호빵이의 변신은 무죄. 힘쌤, 가을은 변신의 계절인가 봐요. 현팡이도 변신하고 싶어요. 그래. 야. 그럼 아마 매직놀이 가방이 도와줄 거야. 자, 우리 모두 매직놀이 가방이라. 자, 그럼 다 함께 큰 소리로 주문을 외쳐볼까요? 단풍잎 변신놀이를 부탁해. 불끈 불끈 탕탕. 자, 짜자자. 와, 길고 검은 종이가 나왔습니다. 우와. 자, 잘 봐. 이걸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짜잔. 우와, 어? 왕관 같네. 우와, 이거는 햄팡이가 쓰면 딱 맞겠다. 그러게. 햄팡이 왕관하면 좋겠다. 그래. 자, 그렇다면. 짜자자자자. 자, 지금부터 다 같이 단풍잎 왕관을 만들어보자! 잠깐! 자, 갑자기? 왜? 멋진 왕관 디자인이 떠올라서요! 호떡 주스, 네. 은행잎, 한장! 알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뭐? 빨간 단풍잎 말고 노란 은행잎. 누나가 작년 가을에 알려줬잖아. 아, 작년 가을에? 기억 안 나. 그렇군. 좋았어. 이 누나가 다시 알려줄게. 짜잔! 이게 바로 노란 은행잎이야. 맞아. 오빠 언니, 노란 은행잎으로 뭐 할 건데요? 기대해봐. 알겠어. 자, 그럼 신나게 많이 많이 붙여보자. 자, 지금도 다 함께 신나게 노래해요. 빨간 단풍잎을 노란 은행잎을 붙여요, 붙여봐요, 붙여 붙여요. 은행잎을 붙여 딱딱 붙여요, 즐겁게 붙여요. 빨간 단풍잎을 노란 붙여봐요, 붙여 붙여요. 은행잎을 딱딱
뜨겁게 훔쳐요. 단풍잎을 다 붙였네요. 짜잔! 여기다 햄빵잎 왕관 써볼래요. 알겠어. 자, 힘쓰니 씌워줄게. 자, 햄빵 여기 잘 잡아봐. 오! 자, 우와! 잘 됐으면 뒤에를 이렇게 붙여주면 짜잔! 우와! 자, 그러니까 그건 가을이 되면 잠깐! 어? 어?